여러분 안녕하세요. 샌디입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가방은요. 브릭 스티치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체크 무늬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베이지 색깔하고 이제 요거는 분홍 색깔 조합을 해서 했고요. 요거는 이제 주황색이랑 베이지 색깔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너무 은은하고 또 이제 봄 분위기가 나는 이 핸드폰 가방이거든요. 여러분 저랑 같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가방 만드실 때 필요한 준비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네, 오늘 제가 사용하실은요. 소미실 두보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색상 두 가지 컬러를 고르셔가지고 이렇게 두보를 고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사용할 바늘은 6mm짜리 바늘을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위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돗바늘,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단추, 진주 단추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커랑 그 다음에 이거 오링, 끈 달 때 쓸 이 오링 두 개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단은 가방 베이스 색깔을 베이지 색깔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가방 바닥은 이제 베이지 색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바늘하고 실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기본 사슬 14개로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핸드폰 가방이기 때문에 제 핸드폰의 크기에 맞춰서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여러분의 핸드폰 길이에 맞춰주시되 3의 배수로 떨어지게 준비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핸드폰이 지금 아이폰 13 프로예요. 그래서 좀 커요. 가로 세로 길이가.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넉넉하게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이제 제가 이 가방 가로 세로 길이 먼저 확인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길이를 재드릴게요. 자, 가로 길이는 13cm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 길이는 보니까 거의 17cm 정도 돼요. 예, 네, 이렇게 가로 세로 길이를 잡아서 했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바늘에다가 이제 실을 걸을 건데 이렇게 실을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셔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주시고 이 사이로 바늘을 넣어서 이 가운데로 자 이렇게 해서 실을 당겨서 자 이렇게 묶어줬고요. 자, 사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14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4개 이렇게 해줬고요. 자, 이게 이제 가로 길이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가방 바닥은 이 양쪽 끝에 코너 부분에다가 짧은뜨기를 3개를 넣어서 이렇게 해줄 거거든요. 자, 이제 1단이 시작이 됐습니다. 자, 1단 바닥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야, 기둥고사슬 하나 세워주시고요. 하나. 자, 이제 바늘에서 하나 두 번째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자, 실 끌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다시 또 실 끌어서 자, 요 두 줄 다 통과해서 짧은뜨기 하나. 또요, 같은 구멍에다가 또 바늘 넣어서 실 끌어서 빼주시고요. 다시 또 실 감아서 두 줄 다 통과. 두 개, 짧은뜨기 두 개 해줬고요. 자, 한 개 더요. 자, 같은 구멍에 한 번 더 넣어서 자, 빼주시고 다시 실 걸어서 두 줄 다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코가 다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첫 번째 아까 짧은뜨기 했던 부분에다가 말코로 표시를 해줄게요. 이따가 빼뜨기 할 요 코고요. 자, 이제 나머지 이제 자, 총 이제 12개의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고요. 마지막 코 남겨주시고 마지막 코에는 이제 짧은뜨기 3개를 넣어주기 때문에 마지막 코 전코까지 총 12개의 짧은뜨기를 한 개씩 넣어주세요. 자, 그대로 다음 코에다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쭉 넣어주세요.
이제 총 12개의 짧은뜨기를 다 넣으셨다면 이제 마지막 코 이제 14번째 여기 코에다가 자 이제 꼬리실 같이 잡고요. 그대로 마지막 코에다 구멍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또한번 같은 코에 넣어서 둘 하고 잡고 그대로 편물 돌려주시고요. 지금 같은 코에다 또 다시 넣어서 한개더 짧은뜨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예, 두 번째 코너도 완성이 됐고요. 자, 꼬리실 잡고 옆에 코에 또 바늘 넣어서 같은 개수 12개의 짧은뜨기를 쭉 넣어주세요. 자, 아까 마커 표시하기 전 코까지요. 쭉 하시면 짧은뜨기 12개를 지금 여기 반대쪽하고 대칭이 될수 있도록 12개의 짧은뜨기를 꼭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쭉 넣어주셔서 가방 바닥을 완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넣어줄게요. 짧으니까 같이 할게요. 자, 꼬리실로 끝까지 자체 계속 떠주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12번째 짧은뜨기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말코 빼주고 거기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빨간뜨기 아니고 빼뜨기로 일단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이제 2단 들어갈게요. 바로요. 자, 일단은 제가 짧은뜨기 몸통 두 단을 뜰 거거든요. 자, 같은 방법으로 기둥코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자,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가방 바닥과 몸통을 분리를 해주기 위해서 제가 항상 이랑뜨기를 뜨죠. 자, 이랑뜨기 여기 뒷줄에다만 걸어서 지금 같은 코에 있는 요 뒷줄에다만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시고요. 그 다음 코에도. 자, 이제는 코가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확실하게 이제 2단 뒷줄에다만 걸어가지고 이랑뜨기를 쭉 진행해 주세요. 자, 이랑뜨기로 짧은뜨기 한 개씩 쭉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와 주세요. 네, 이랑뜨기 다 해주셨다면 이제 2단 마무리 할게요. 자, 2단 마무리 할때 아까 첫 번째 코 있죠? 첫 번째 짧은뜨기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자,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해서 2단이 끝났고요. 자, 이제 3단은요. 그대로 요 코에다가 하나씩 짧은뜨기 한단더 뜰게요. 이랑뜨기 말고 그냥 코에다가요. 기둥코사슬 하나 세워주시고 같은 코에다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한 개.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코에도 한 개. 이제 한 코씩 쭉 넣어서 일단은 이제 짧은뜨기를 바닥 쪽에, 바닥이 아니라 예, 밑부분, 가방의 밑에 부분은 짧은뜨기 두 개를 일단 이렇게 쫙 돌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곳이 쭉 돌려주세요. 자, 그래서 요 짧은뜨기를 하면은 총 이렇게 다 마치고 나면 총 코수가 18개거든요. 그래서 3회 배수가 맞는지 꼭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행하는 메인 패턴이 이제 3회 배수로 해야지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자, 코수가 3회 배수가 맞는지 이제 확인을 해주시면서 진행해 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이게 3단이죠. 3단은 이렇게 짧은뜨기 한 단을 한 바퀴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3단 마무리할게요. 자, 3단 짧은뜨기 다 돌려주셨으면 이첫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빼뜨기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4단. 4단은 이제 한길긴뜨기로 또한 바퀴 돌을 거거든요. 자, 기둥코사슬 하나, 두개 세워주시고, 자, 실 걸어서 같은 코에다, 첫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감아서 빼주시고, 다시 실 감아서 두줄 통과, 앞에 두 줄, 나머지 실 감아서 두줄 통과해서 짧은뜨기를 한개 해줬고요. 자, 이제 첫 코에다가, 이렇게, 말코를 표시를 해줄게요. 자, 기둥코사슬은 한길긴뜨기로 간주하지 않고 그냥 한길긴뜨기를 한개 해줬거든요, 더. 자, 그 다음 코도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 실 걸어서, 더실 빼서 두줄 통과, 두줄 통과. 다시 다음 코에도요, 실 걸어서 빼주시고,
바늘 넣어주시고 빼주시고 앞에 두 줄, 또 뒤에 두 줄 통과. 자, 한 개 긴팅에 한 개씩 쭉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실 바꾸기 해볼게요. 자, 이렇게 쭉 해주세요. 네, 4단 마무리 같이 할게요. 아까 그 말코 해준 부분, 여기 첫 번째 한 개 긴뜨기 여기 코에다가 이제 빼뜨기로 해서 석코를 마무리 하는데요. 이제 실을 바꿔줘야 돼요. 자, 여러분께서 원하는 색상 실, 저는 이렇게 이 오렌지 색상, 이게 색상 번호가 512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요 실을 가지고. 자, 지금 일단은 왼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이제 바늘을 여기 빼뜨기 할 코에다가 넣고. 자, 이제 빼뜨기를 할 때 실을 바꿔줄 거예요. 자, 요 뒤에 실 잡고 새로운 실을 끌어서 빼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대로 끌어서 빼뜨기 통과.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자연스럽게 바꿔줬고요. 이게 쭉 여기 원래 쓰던 요 베이지 색깔 실 있잖아요. 이걸 좀 당겨서 오므라 줄게요. 좀 당겨 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사슬 하나 해 주시고요. 지금 같은 코에다가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해 줄게요. 실 끌어서 다시 실 끌어서 두 개 다 통과해서 짧은뜨기 한 개 이렇게 해 줬어요. 그리고 뒤에 이제 꼬리 실 있잖아요. 여기 이제 좀 풀릴 수 있다 생각하시면 좀 위험하니까 이렇게 좀 묶어서 해도 돼요. 여기 요 베이지 색깔 실이랑 이렇게 묶어놨다가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묶어서 좀 탄탄하게 고정을 시켜서 해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지금 요 상태로 지금 이 베이지 색깔 실을 이렇게 그냥 뒤로 넘겨주시고 이제 새로운 실로 계속 할 거니까 자, 이제 왼손에다가 실 잡고. 자, 지금 짧은뜨기 한 개 했죠? 자, 옆에 코에도 짧은뜨기 한 개 더 해줄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를 두 개를 일단 해줬어요. 여기가 첫 코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세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코에다가는 뭘 해야 되냐면, 두 개 긴뜨기를 진행을 할 건데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자, 이제 옆에 코 보시면 기둥을 타고 쭉 내려가면 이게 한 개 긴뜨기 기둥이고요. 요 밑에 보시면 이게 짧은뜨기 두 개가 나와요. 짧은뜨기. 사실은 이게 이 라인이 이렇게 일치하진 않거든요. 살짝 요 한 짧은뜨기가 요 한 개 긴뜨기보다 여기 앞에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찾을 때 힘들 수 있는데 이렇게 잘 타고 내려가서 자, 이제 요 한 개 긴뜨기에 해당하는 밑에 있는 짧은뜨기가 뭔지 확인을 해 주세요. 요 밑에 짧은뜨기 보이시죠? 요거 조그맣게 요 전체에다가 요 짧은뜨기 기둥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두길긴뜨기를 진행을 할 거거든요. 자, 두길긴뜨기는요 우리가 실을 바늘에다가 두 번 감을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감고요. 우리가 꽈배기 모양 할 때 두길긴뜨기 많이 했죠? 자, 아까 제가 말한 위치. 자, 세 번째 한 길긴뜨기 코 쭉 내려와서 짧은뜨기 요 전체 기둥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요. 실 끌어서 이렇게 빼주시고요. 짧은뜨기 기둥. 자, 그대로 실 끌어서 빼주시고요. 다시 실 감아서 이제 앞에 두 줄 통과. 또 실 감아서 앞에 두 줄 통과, 또 실 감아서 나머지 두 줄도 통과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해줬어요. 자, 지금 이렇게 같은 패턴으로 갈 거거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한 개 긴뜨기 지금 코를 해준 거예요, 세 번째. 이제 네 번째 한 개 긴뜨기 코, 이 코에다가 그대로 바늘 넣어서 짧은뜨기 한 개 이렇게 해주시고 또 옆에 코에도 한 개 또 해주세요. 자, 요게 지금 패턴이에요. 보세요. 짧은뜨기 두 개랑 요 두길긴뜨기가 요 세 개가 같이 세트로 갈 거예요. 그래서 요 지금 세트를 반복을 할 거거든요. 자, 지금 옆에 짧은뜨기를 두 개 해줬잖아요. 자, 이제 두길긴뜨기 한 차례예요. 자, 세 번째 코. 세 번째 여기 한 개긴뜨기 쭉 타고 내려가서 짧은뜨기가 있는 코. 요게 살짝 앞으로 더 나와 있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바늘을 넣어서 하시면 되거든요. 자, 다시요. 실을 두 번, 한 번, 두 번 감고
이렇게 쭉 내려와서 짧은뜨기 여기에다가 전체 기둥에다가 넣어서 실 끌어서 빼주시고요. 다시 실 감아서 앞에 두 줄, 또실 감아서 앞에 두줄 통과, 또실 감아서 나머지 두개 통과해서 두긴뜨기 이렇게 완성을 해줬어요. 자, 이렇게 이제 두번 반복을 했거든요. 자, 이제 하시다 보면 손에 익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코, 그대로 옆에 코 보이시죠? 옆에 코에다가 짧은뜨기 하나, 옆에 코도 짧은뜨기 두 개, 짧은뜨기 두개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또 두긴뜨기, 실두번 감아서 다시 요 한길긴뜨기 기둥 지나서 밑에 있는 요 짧은뜨기 전체 기둥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실 감아서 빼주시고 두개 빼주고 또두개 빼주고 또실 감아서 두개 빼주고 자 이렇게 이제 세번 반복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쭉 진행해 주세요. 자 이렇게 좀 헷갈리시면요 이렇게 제 비디오 다시 앞으로 돌려가지고 천천히 이렇게 해주시면 되거든요. 요것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다음은 또 이제 어렵지 않게 계속 반복이니까 요거 이제 잘 이렇게 반복을 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무늬 다 하셨다면은 이제 색깔을 바꿔줄 차례인데요. 자, 이제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두근긴뜨기를 하면 마켓 뜨신 거고요. 여기 빼뜨기 한코 지나서 이제 여기 아까 첫 번째 짧은뜨기 했던 부분에다가 빼뜨기 할 차례인데 여기 바늘을 일단 첫 코에다 바늘 넣고 이제 요 실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다음 실 베이지 색깔 실을 왼손에 잡고요. 빼뜨기 할때 빼줄 거예요. 이렇게. 빼뜨기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실 빼주시고 자 이제 주황색 실은 뒤쪽으로 놔주시고 이제 베이지 색깔로 본격적으로 할 건데요. 자 이제 자, 요 무늬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단을 아까 했잖아요. 그 전단에서 그거를 지금 반복을 할 거예요. 자 한길긴뜨기 기둥구사슬 두개 먼저 세워준 다음에 다시 첫 코에다가 그냥 각 코에다가 한길긴뜨기 한 개씩 쭉 넣어주시면 돼요. 자, 한길긴뜨기 이렇게 한개 해줬고요.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또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또 이제 베이스를 만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한길긴뜨기 단 하는 개 하고 또 색깔 바꿔서 또 이제 짧은뜨기랑 두길긴뜨기 단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게 반복이에요, 지금. 그래서 한길긴뜨기 한 개, 한 단. 또 이렇게 반복을 해주세요. 자, 지금 코에다만 계속 해주시면 돼요. 두길긴 죄송해요. 이 두길긴뜨기한 부분에도 그 코의 위에다가 그냥 해주시면 돼요. 편하게 하나씩 쭉 해서 돌아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번더실 바꿔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이게 5단인가요? 1, 2, 3, 4, 5단? 아, 지금 6단이네요. 예. 지금 이제 한길긴뜨기 베이스 한 지금 한 부분 빼뜨기로 마무리할게요. 첫 코에다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마무리할 때실 바꿔줘야죠. 다시 할게요. 자 마지막 한길긴뜨기 한 코에서 자실 바꿔줘야 되죠. 자 빼뜨기 한 코에 바늘 넣어서 자 새로운 실 주황색으로 빼뜨기로 마무리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실 조금 당겨주시고요. 자, 이제 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짧은뜨기 두개 먼저 넣어야 되죠? 기둥구사슬 하나. 같은 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한 개. 그 다음 또 짧은뜨기 두 번째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뭐할 차례죠? 아까 두길긴뜨기 한거 기억나시죠? 이번에 이 두길긴뜨기를 이 기둥에다가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이번에는. 자, 해볼게요. 실두 번, 한 번, 두번 감고, 자, 쭉 내려와서, 요 기둥에다가, 두길긴뜨기 기둥에다가 바늘 넣어서, 실 감아서 두 개씩 빼주세요. 두 개, 두 개, 두 개, 두길긴뜨기 이렇게 한개 줬어요. 자, 요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계속. 자, 그 다음에 옆에 코, 짧은뜨기 또두개 반복해야죠. 하나, 둘,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또실두번 감고 두 번째 기둥에다가 두길긴뜨기 두개 빼주시고 두개 빼주시고 두개 빼주시고 이렇게요.
자, 이렇게 돼요, 모양. 너무 예쁘죠? 자, 그 다음에 또 옆에. 자, 짧은뜨기 하나, 둘. 자, 술두번 감고 또 내려와서 이 기둥에다가 두 개씩 빼주세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 단이 계속 반복이에요. 한길긴뜨기 단이랑 요 색깔 바꿔서 요 두길긴뜨기 단이 두이 세트가 계속 반복이거든요. 똑같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높이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어느 정도 진행을 했냐면, 자, 무늬단 보여드릴게요. 자, 밑에 여기 무늬가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네요. 그러니까 두 단씩 들어갔으니까 총 12단을 한 거예요. 예, 12단을 진행을 해서 윗부분 한길긴뜨기랑 짧은뜨기 한 단, 이렇게 빼뜨기 한단 해가지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원하시는 높이만큼 이 패턴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늬단 계속 쭉한 바퀴 돌아서 해주시고, 마지막 코까지 해주신 다음에, 여기 지금 첫 번째, 요첫 번째 짧은뜨기에 빼뜨기 할때실 바꾸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해 주세요. 네, 여기 이제 두길긴뜨기 마지막 부분 같이 하고 마무리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마지막 코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기둥에다가 두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쭉 내려와서 마지막까지 두길긴뜨기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는 이제 빼뜨기 한 코죠. 자, 이제 빼뜨기 할때 아까 첫 번째 짧은뜨기 한 코에다가 바늘을 넣고 이제 실 바꿔줄 차례예요. 자, 요 새로운 실. 자, 요 실을 이제 앞으로 넘겨주고, 주황 색깔. 자, 이제 바꿔줄 실 잡아주시고, 이렇게 실 끌어서 빼뜨기를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마무리하는 부분 같이 하려고 지금 다시 왔어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뭐할 차례죠? 자, 기둥코 사슬 두개 세워서 짧은뜨기 아니고 한길긴뜨기 단 해야죠, 그죠? 그래서 각 코마다 한길긴뜨기 또쭉한 바퀴 쭉 돌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무늬단 또 색깔 바꿔서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주세요. 예,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원하시는 높이까지 해서 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무늬단 총 12단을 다한 상태고요. 자,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빼뜨기로 다른 실, 요 베이지 색깔 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한길긴뜨기 단을 한단 해줄게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짧은뜨기 단하고 이렇게 빼뜨기로 마무리할 거거든요. 자, 지금 한길긴뜨기 자 하기 전에 기둥코 사슬 두개 세워주시고, 같은 코에 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 한개 넣어줬어요. 자, 각 코마다 다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쭉 넣어줘서 여기 요 가방 윗부분을 만들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곳씩 쭉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하신 다음에 이제 실 바꿔서 짧은뜨기 해볼게요. 자, 쭉 이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세요. 한길긴뜨기다. 네, 한길긴뜨기 자, 한 바퀴 돌리셨다면, 제가 아까 자꾸 짧은뜨기라고 그랬죠. 한길긴뜨기요. 자, 한길긴뜨기 한단 이제 마지막으로 다 했으면 이제 빼뜨기로 마무리하는데, 자, 이 다른 색깔 실, 주황 색깔 실로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이제 짧은뜨기 한 단을 할게요. 자, 기둥코 사슬 하나, 그다음에 같은 코에 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자, 이렇게 마지막 부분 이제 짧은뜨기로 테두리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주요 주황색 실로 짧은뜨기로 쭉한 바퀴 돌리고요. 그런 다음에 빼뜨기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려주세요. 네, 짧은뜨기 이제 다 하셨다면, 자, 이제 빼뜨기로 해주시고, 첫 번째에다가. 자, 그 다음에 이 다음 코도, 이 다음 단도, 다음 단요 옆에 코도 빼뜨기. 옆에 코도 빼뜨기. 이렇게 해서 빼뜨기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이게 마지막 단이에요. 자,
자, 이렇게 해서 쭉 해주시고요. 이따가 여기 지금 이 베이지색 색깔 실은 아까 끝났잖아요. 이거 자르고 시작해도 되거든요. 이렇게 자르고 이따가 이제 같이 정리를 해줄게요. 마지막 단다 하고 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빼뜨기로 쭉 마무리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마지막 코까지 빼뜨기 다 해주셨다면 이렇게 길게 빼주시고요. 바늘을 빼고 아까 첫 번째 빼뜨기 했던 이 코 있잖아요. 여기 앞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자, 이 빼준 고리 껴서 같이 뒤쪽으로 빼주세요. 이렇게. 자, 이렇게 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실을 잘라줄게요. 실을 잘라주고 이렇게 당겨서 자,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아까 우리가 베이지 색깔 잘라줬잖아요. 그 꼬리실하고 이 주황색 실 같이 정리할게요. 요거 두 개 같이 일단은 묶어서 정리를 할게요. 두 개 이렇게 매듭으로 일단은 묶어서 이제 남은 실들 이제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요 두 개 다 같이 돗바늘에다가 넣어볼게요. 자, 이것도 같이 한 번에 두 개 다 같이 넣어서 한 번에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상태에서 자, 안쪽으로 감춰줄게요. 자, 두 개 다 같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옆에도 이렇게 길게 좀 길게 해서 쭉 감춰줄게요. 이거 실세.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실이 걸렸네요. 잠깐만요. 네, 실 걸린 거 빼줬고요. 자, 여기 또 안쪽으로 한 번 더 감춰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꾸 이게 두 줄로 하니까 이게 자꾸 걸리는데 한 줄로 할 거 걸렸나 봐요. 자, 이렇게 해서 예, 이렇게 빼서 잘라줄게요. 자, 이렇게 잘라서 했고요. 자, 여기 이제 앞부분에다가 여기 중앙에다가 진주 단추 이렇게 달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다가 오링을 걸어서 이제 가방끈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방끈은 새우뜨기로 진행을 할 거예요. 자, 새우뜨기로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방끈 만들 때 이제 바늘에다가 실을 걸어주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그걸 많이 해봤으니까 예, 이렇게 해보신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자, 사슬 두 개 해주시고요. 자, 여기 지금 바늘에서 하나, 두 번째가 첫 번째 코에다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빼주시고 다시 또 실 걸어서 두 개 다 통과 또 이렇게 옆으로 돌려서 옆에 이 한 줄 있죠? 이 한 줄에 바늘 넣어서 실 걸어서 두 개 다 통과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베이스를 만든 다음에요. 제가 또 꼬리실을 짧게 했네요. 자, 이거 할 때 꼭 꼬리실을 길게 남겨주세요. 왜냐면은 가방끈을 달 때 요 자체로 이제 돗바늘을 연결해서 다르면은 편하니까 길게 해주세요. 자, 옆에 두 줄 한꺼번에 넣어서 실 걸어서 앞에 두 줄 통과 또 실 걸어서 두 줄 통과. 자, 이제 반복이에요. 똑같은 패턴. 자, 계속 옆으로 돌리면 이제 두 줄이 나올 거거든요. 그 두 줄에다가 다 바늘을 넣어서 자, 바늘 넣어서 빼주시고 실 걸어서 앞에 두 줄 또 실 걸어서 뒤에 두 줄. 자, 이런 식으로 원하시는 길이만큼 해주시면 되거든요. 두 줄에 다 넣어서 두 줄씩 통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끈을 원하시는 길이만큼 하셨으면요. 자,
자, 이제 오링을요. 자, 오링을 여기 이제 가방 측면에다가 이렇게 달아주시고, 이렇게 달아주신 상태에서 저 옆에다가, 옆에 이렇게 기둥에다가 달아줄게요. 아, 지금 손이 미끄러워서. 자, 이렇게 옆에 측면에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달아주고, 이제 끈을요, 이렇게 여기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이렇게 접어서 이 꼬리실을, 자, 돗바늘에 연결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지고 고정을 시켜줄 거거든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고정을 했어요. 이렇게 접어서 이제 이 꼬리실을 돗바늘 연결해서 왔다 갔다 해서 이제 탄탄하게 연결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양쪽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원하시는 길이만큼 이제 일단은 끈을 만들어 주세요. 네, 여러분 원하시는 길이만큼 이제 이 가방끈을 다 만드셨다면 이제 이 꼬리실을 조금 길게 해서 잘라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잘라주고요. 자, 이 꼬리실을 이렇게 빼주세요. 빼주고 이제 링에다가 달아줄게요. 자, 여기 지금 사이드에다가 제가 오링을 달아놨거든요. 자, 이렇게 링 안으로 빼주시고, 자, 이렇게 접어서 이제 꿰매줄 거예요. 자, 이제 돗바늘에다가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돗바늘에 연결을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자 뒤로 빼주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꿰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세네 번 왔다 갔다 하시면 이제 이게 풀리지 않게 웬만큼 될 거거든요.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다 하셨으면 이제 여기 남은 실들을 이렇게 빼서 풀리지 않게 안쪽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이렇게 웬만큼 됐다면 한번 이렇게 매듭으로 묶어주고 잘라줄게요. 안쪽으로 해서 한번 묶어주고, 자,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빼주고 이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서 꼬리실 짧게 이렇게 잘라주시고요. 자, 이제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옆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단추를 한번 같이 달아볼게요. 자, 이 단추가요, 구멍이 꽤 커요. 그래서 자, 이 꼬리실 자, 적당하게 잘라가지고 여기 사이로 넣어가지고 하면 빼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좀 뭉툭해서 잘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비스듬하게 잘라서 좀 뾰족하게 잘라서 요 단추 구멍으로 넣어서 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넣어서 빼주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 가운데 자리에다가 놓고서 자, 이 가운데 기둥에다가 자리를 잡아주시고 자, 이
사이, 요 기둥과 기둥 사이 구멍 있잖아요. 여기도 뒤로 빼주세요. 요 줄을. 줄을. 두 개의 줄을 이렇게 빼주셔서.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뒤로 묶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꿰매지 않아도 쉽게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묶어서 고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꼬리실은 이제 뒤로 감춰가지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뒤로 좀 꽉 묶어주시고 한 번 더 묶을게요. 맛있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꼬리실을 안쪽으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똑딱이 단추 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여기 안쪽에다가 이쪽에다가 이렇게 자리를 잡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꿰매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원하시는 디자인으로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예,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가방 만드느라 수고하셨어요. 또 다음에 뵐게요.